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아마 그 구평 끝나고 지금 반갑지 못할 겁니다. 근데 분명히 커리 타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제가 분명히 구평은 어려워질 거다. 여러분들 특히 생윤 매운맛을 보게 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 시험지가 그렇게 펼쳐진 거죠. 제가 항상 시험지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필적 확인 문구를 꼭 확인하는데 해설할 때도 꼭 하고 그 필적 확인 문구는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 갑자기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국어 라이브인가? 아니고 그냥 이 시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시 되게 길어요. 인터넷에 여러분 한번 나태주 별 3 이거를 찾아보시면 참 아름다운 문구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리워하고 소망했기에 만난 별이다. 네, 여러분 마음속은 지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필적 확인 문구는 나의 생각과 그리움에 머물러 그 별이 더욱 밝은 빛으로 반짝일 때 너도 나를 알아보고 나를 향해 웃음 짓는 거라 여기겠다. 그래서 웃음 지었어야 되는데 오늘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울고 있는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다시 만난다는 기약은 바랄 수도 없는 일이다. 어쩌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겠다. 되게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제가 이 필적 확인 난 문구 중에 이시 문구 중에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제가 계속 말했듯이 올해로 우리의 만남은 끝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커리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힘든 커리를 타고 온 결과 역시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지고 있구나. 생윤이 정말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라이브니까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 해설에서 잘 들으실 거고 국어 저꼭 풀어보거든요. 너무 반갑죠. 생윤하신 분들. 와, 아도르노와 베냐민이 거기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언젠가는 베카리아도 나오시더니. 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웃자고 했던 이야기지만 국어 출제 유형분 중에 윤리교육을 복수전공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원래 실제 사범대학교에서 국어하고 윤리랑 복수전공 하신 분들 꽤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리를 복수전공했고 그래서 아도르노와 베냐민이 등장한 게 아닐까라는 이제 저만의 생각을 해보면서 그 시험지가 조금씩 달라진 게요. 잘잘잘 커리 때 이야기해드렸겠지만 선지가 길어진다고 제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게 보여진 시험지입니다. 선지가 막 시험지 지금 여러분들 안 갖고 계시겠지만 생윤 시험지 같은 경우 막두 줄로 넘어가고 그두줄 넘어가는 수준이 여러분, 다시 이제 펼쳐보기도 싫으시겠지만, 생윤은 10번이랄지, 아니면 12번이랄지, 15번은 막, 니은선지 알려주고 싶었는지, 니은선지 막 길게 아주, 니은선지 할말 많지만. 그리고 19번 문제, 사회계약설, 역시 어려운 문항으로 등장한다고 했던 게 등장했죠. 그리고 여기 둘둘둘의 역습, 잘잘잘이 아닌 둘둘둘의 역습은 뭐냐면, 확실히 느꼈을 겁니다. 둘셋보다 둘둘둘이 어렵구나. 그러니까 둘셋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은 환경윤리가 헷갈렸겠죠. 10번에 이제 둘둘둘 문제가 10번이죠. 환경윤리. 둘셋 문제에서는 이제 그 분배 파트 문제에서 헷갈렸을 거고. 둘셋 문제에서는 근데 제가 볼때 분명히 그 15번의 니은 선지는 6평에 있었던 논란을 역시 평가한답게 종식시킨 거고. 디귿 니을 알려주려고 이제 문제를 낸 거죠. 환경윤리 많이 틀으신 분들은 10번에서 둘둘둘의 역습을 맛을 본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쌍윤의 문항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이제 정하셨지만 생윤 2번 문항 같은 경우 동양윤리 어려워질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동양윤리에서 항상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도가가 유교인 척을 한다. 도가가 유교인 척을 하면서 뭐라고 선지에 등장했냐면 이로움과 해로움을 구별하는 자는 군자가 아니다. 군자라고 써놓고 군자를 마치 막 진정한 군자를 주장하는 것처럼 이건 디스전이라 했잖아요. 도가 사상 입장에서 무언가를 디스할 때. 그래서 앞에 문장이 중요했던 거죠. 참된 사람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도 않고 성공을 뽐내지도 않고 어떤 일을 막 계획 잡고 도모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는 만물의 화욕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개념이 출제될 수 있어요. 만물의 화욕을 도모한 사람은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다. 그 동양윤리가 어려워졌고 앞에 이지 문항을 잘 보면요.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의 이론 윤리 파트가 등장하면서 약간 뭔가 암시를 주고 있어요. 이론 파트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반갑게 배려 윤리, 제가 좋아하는 배려 윤리가 이제 3번 문제 오랜만에 나왔죠. 배려는 서로 응답하는 거, 배려에 따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생윤 19번 문항 같은 경우는 사회계약서를 아마 쌍윤 하시는 분들은 이 동양윤리 문제랑 사회계약설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윤에서 윤사 사회계약설이 아주 극악무도했거든요. 루소를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괜히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3번, 4번 고르려다가 정답하고 전혀 멀어진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쌍윤 하신 분들께서 윤사 사회계약설은 틀렸더라도 생윤 사회계약설은 쉽게 풀었을 겁니다. 어우, 이거 오케이 땡큐네. 그렇지만 생윤만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회계약설 파트가 분명히 약하다는 게 보여졌죠. 사회계약설에서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추상적인 인물, 항상 공부하시다 보면 홉스, 절대 권력이 필요해. 아, 로크, 재산 보존해야지. 돈 보존해야 돼. 근데 루소는 그래서 3단계로 가니까 꼭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생윤 때도. 그럼 쌍윤 하셨던 분들은 그것만 잘 기억했으면, 아, 루소는 자연 상태에 좋았어.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사유재산으로 말미암아, 사유재산 제도로 말미암아 불평등이 발생하고 그 사회생활을 거쳐서 국가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일반의 질을 실현한. 일반의 질은 항상 옳은 공명정대한 것. 그래서 어려운 문항이 국가시민윤리 파트로 옮겨가고 있다는 트렌드를 생윤에서 보여준 거죠. 보여주면서 쌍윤해라, 후배들아. 쌍윤을 해야 된다. 지금 너무 문제들이 유사하다. 윤사를 하신 분들께서 생윤을 하셨다면 쉽게 풀 문항. 그렇지만 생윤만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려웠던 문항이었을 겁니다. 국가 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다. 루소가 홉스한테 하는 말. 사회계약서를 약하신 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루소는 모든 인민이 입법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로크는 입법부의 대표를 국민이 선출하고 그 입법부의 대표가 법을 제정하다 보니까 루소가 뭐라고 비판하냐면, 우린 입법부의 대표를 선출, 즉 선거로서 어떠한 입법하게 되는 의원을 선출할 때까지는 주인인 듯 하지만, 주권이 있는 듯 보이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 노예로 전락한다. 이 루소가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인민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생윤에서 그 문항이 출제가 된 거죠. 여러분, 머리 아파스 문항을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면, 생윤 같은 경우는 앞장을 풀면서, 오, 할 만한데, 공부 역시 열심히 했어. 근데 그런 생각은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수능 때도 꼭그 착각하면 안 돼요. 문제가 너무 잘 풀린다. 역시 내가 공부를 잘했어. 그게 아니고, 어려웠을 법한 문항, 시민불복종 8번 문항이랄지, 10번 생명공동체의 개입 같은 문제랄지, 그 내재적 가치가 아닌 이제 비도구적 가치라는 개념들, 아, 그리고 13번 진멜 반가웠어요. 진멜 문제 분명히 틀린 분 계십니다. 진멜 문제를 그 유행 관련되어 가지고 이 얼굴까지 아주 상세히 잘 그려놨는데, 네이버에 여러분들 게오르크 진멜이라고 쳐보시면 연계규제 있습니다. 유행 관련돼서 이야기하시는. 이거 아마 2번 쓰시고 맞았겠지라고 넘어가신 분들, 14번 문제도 아마 틀린 분들 계실 것 같고, 의외로 낚이는 문항이 13, 14하고 큐브박스 문제, 통일 문제 18번 틀린 분들 멘탈 엄청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세 번째 페이지가 13, 14 짝짝 그으면서 15번이 이제 당연히 막 공부 안 하신 분들 그었을 텐데, 니은 손지는 우리 얼마나 많이 봤던 겁니까? 분배 정의, 정의 원칙, 수립시. 이거는 15번에 이건 왜 가져왔냐면, 15번에 니은 선지 여러분은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평가원이 주고 싶었던 선지는 디귿 선지하고 니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래서 해설 강의 잘 들으시고 15번에 니은 선지 오늘 다시 뒤에 가서 짚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됐다, 시민 불복종 문제 풀때 이런 거 되게 생소한 내용이었잖아요.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됐다, 다수의 정의감에 일단 근거해서 시민 불복종 하는 게 롤스죠. 첫 번째 케이스는 다수의 정의감이, 여기 선지를 잘 보세요. 선지가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요청된다. 시민 불복종을 요청하는 것은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했을 때 다수의 정의감을 심각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는 법에 대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 불복종할 수 있다. 이런 개념만 잘 이해했어도, 아, 맞아. 시민 복종은 최후의 수단이었지. 그럼 기억에서 싱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결코 그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정의 실현이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을 수단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해줬잖아요, 싱어도.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라 했고, 비폭력적으로 하라 했고. 이거 기억 선지 만약 수능 때 다시 나오면요, 싱어는 시민 불복종을 자주 시도할 수도 있어요. 시민사회에서 알리려고,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려주려고. 그거 아직 미출제 요소거든요. 그런 건 이제 잘자자 완벽정의라 파이널 코리 때
이야기해 드릴 거고, 디귿선지 다시 그 이야기해 드리면 다수의 정의감이 일단 근거에서 심의 불복종하는 거고, 만약에 롤스가 그래요. 작년 연계 규제에 이미 어떤 게 나왔냐면 다수의 정의감이 만약에 상실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때 이건 심각하게 부정의한 사회인가? 라고 이해를 하셨다면 다수의 정의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상실될 때잖아요, 지금. 다수의 정의감이 만약에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면, 원전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다수의 정의감이 만약에 잘 존중되지 않는다면, 상실된 게 아니라 다수의 정의감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수의 정의감을 존중하려고 시민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도 해도 안 되는 정말 심각하게 부정의한 사회에서 무력혁명을 시도할 수 있다지, 다수의 정의감이 없으면 막 무조건 무력혁명이 이런 건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수의 정의감, 일단 다수의 정의감의 근거에서 시민 불복종하는 거고, 다수의 정의감이 존중되지 않으면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사회에서 무력혁명을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8번 문제의 니을 선지는 뒤에 가서 다시 보겠지만, 니을 선지는 작년에 막 수험생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으라 했잖아요. 그 항상 수능이 다가오면 논란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지 마시고, 그 논란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제가 그걸 잘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잘 듣고, 아 그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수능을 잘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멘탈이 깨진단 말이에요. 사유계약 19번 어려웠을 테고, 윤사는 반가웠어요. 플라톤 가시적 가지적 개념 여러 번 나눴었죠. 동굴의 비유에서. 그리고 10번 사회계약서는 대박이었죠.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가 있는 때가 어디냐면 루소의 사회상태죠. 사회상태. 연계규제 본문에도 등장하는 사유재산으로 말미암아 불평등이 발생한.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 홉스의 자연상태에서는 무슨 제도도 없고 법도 없고, 자연법은 존재하긴 하지만 인식하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고. 막 3, 4번 엄청 생각했을 거예요. 3번 문제, 3번 선지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 사회계약서에서. 자연 상태에서 분쟁하는 인간에게도, 제가 그랬잖아요. 로크도 전쟁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자연 상태, 분쟁 상태에는 홉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홉스만.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 로크도 이야기한다고요. 자연 상태가 정말 좋았다라는 거는, 네. 자연 상태가 정말 좋았다라는 거는 루소가 한 이야기고. 제가 왜 웃었냐면 라이브가 참 재밌어요. 저희 파트장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더 하셔도 된다. 앞에서 성원이 형이 좀 빨리 끝내고 갔나 봐요. 가면서 제가 바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막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데 종이가 빨리 들어가야 돼.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내가 빨리 끝내서 뭐 이상한 거 나오고 있어. 몰라요. 뭐 나오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나오고 있었겠죠. 생방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후진수랑 윤사에서 동학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웬일로 이제 한울림 표현보다는 수심전기 표현 잘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동학 문제를 내면서 왠지 동학인데 출제자 의도는 동도서기인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막 우리의 도는 막 이렇게 문제를 출발하고 인해지를 지켜야 한다 하니까 무슨 막 개벽을 앞당기라면 서양 문물 수용하라는 니은 선지를 가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왠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전혀 안 풀렸겠죠 지금. 그리고 13번 칸트 문제는, 와 이거는 생윤에서도 나올 법한 문제인데 이번에 윤사에서 냈습니다. 도덕법칙에 알맞은 것, 도덕법칙에 일치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하죠. 그 도덕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선의지와 관련된 선지,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근거가 선의지라고 제가 그거 개념 설명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의무에 대한 개념,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돼. 그 필연성, 이 의무고 그 의무의식을 발휘한다는 것이 인간의 선의지에 따라 도덕법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경향성에 따라서 도덕법칙이 일치한 행동, 불쌍하니까 도와줬던 행동, 선행을 하는 건 인간에게 의무이지만 불쌍해서 도와줬다. 감정이 이끌려 있는 거죠. 그렇게 도덕법칙에 알맞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도덕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선의지가 발휘되어야 된다. 그 문제가 13번에 매력적으로 출제가 되었고, 20번의 엘리트의 의사결정도 아마 틀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1번 선지 같은 경우에 엘리트가 정치 결정하는데 대중의 의사가 충동적이기 때문에 엘리트의 의사를 중시했던 내용들이었는데 그걸 또 이해를 잘 못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11번의 자연적 필수적 개념, 자연적 욕구지만 필수적 욕구에 해당하는 의식주 정도 최소한 충족하고 자연적이지만 비필수적인 욕구도 있다 했잖아요. 식도락 같은 거, 성욕 같은 거. 그리고 미세한 차이인데요. 아마 이건 저만 발견했을 거예요. 그
최근 시험지가 갑땡을인데 선지가 보통 갑땡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못 찾으니까 나 같은 이제 윤리에 미친 놈들이나 그런 거 보고 있는 건데 윤사 4번의 니을 선지 같은 거 보면 갑 컴마 을이 아니라 갑과 을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미친 놈이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발견한 사람 누가 있게 아마 여러분들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여따 미세한 차이를 뭘 쏘는 거야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 보면서 좀 많이 남아 웃었네. 생윤하고 윤사 되게 아, 섬세하다. 역시 우리 윤리 전공하신 분들은 문제 만들 때 섬세하게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아팠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논란의 종식 역시 평가원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작년에 이거 가지고 수험생들이 질문 엄청 많이 했었는데 당연히 롤스도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이랄지 뭐 입헌체제의 파멸 또 시민 불복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냐면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람들이 법을 어겨도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죠. 또 과거에 이거 생명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아 이건 제가 선지가 너무 반갑던 게 이거 이미 3월 교육청 때 테일러의 불간섭 의무에 예외가 있다 했잖아요. 테일러의 불간섭의 의무는 유기체, 생명체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함부로 조작 통제 개조하려고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생태계 그렇지만 간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산에다가 쓰레기를 하도 버리니까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다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무언가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면 거기 움직이는 생명체들의 어떤 방해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간섭할 수 있다.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런 표지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는 수능 때 출제되면요. 이게 왜 이제 여러분 논란의 종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오폴드도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을 당연히 인정할 수 있겠죠. 생태계 전체를 위해 늑대를 죽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늑대를 죽이고 반성했다 했잖아. 늑대를 죽이고 났더니 사슴을 보호하려고 늑대를 죽였더니 사슴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슴 눈높이에 맞는 나무들이 다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수능 완성 자료 해설에다 뭐라고까지 써놨냐면 생명 공동체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당연히 레오폴드도 반대합니다. 생명 공동체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테일러는 핵심적으로 올해 연계 규제 아예 이 사람이 생명 공동체에 갖고 있는 정책은 뭐냐면 무슨 떼고 있기 정책? 제가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이거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이 라이브는 조금 제 생각에 조금 재미가 제 입장에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뭐 댓글 지금 올리고 있을 텐데 테일러 입장에 따르면 손 떼고 있기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불간섭의 의무가 생태계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테일러가 생명체를 막 우쭈쭈쭈 막 길러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길을 가다가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책임 산길을 가다가 만약에 다친 동물이 있다 막 구해준다고 집에 데려오면 안 돼요. 응? 누군가의 자녀를 막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데려오는 동물이 사람마다 주관적이라니까요. 제가 현장에서도 강의할 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바퀴벌레 다쳤다고 집에 가서 치료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 되게 주관적이에요. 본인이 다친 동물 중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체를 존중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슈바이처나 테일러 같은 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상을 펼친 겁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생명체를 존중해야 한다. 근데 저도 맨날 가르치면서 반성해요. 난 생명체를 정말 존중한 사람인가? 저는 육식을 좋아하고 동물의 공장식 사육은 반대하지만 항상 내가 먹는 이 달걀 프라이와 삼겹살은 도대체 어떻게 오게 된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맛있게 먹는다. 그러니까 오늘 라이브 강의가 끝나면 뭘 먹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 떠오른 메뉴는 국밥이었습니다. 오늘 아직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따뜻한 국밥을 한 끼 먹으면서 나는 되게 미치는 거 아니야.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다가 이것만 보니까 갑갈 이런 것도 보이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항상 윤리만 생각하고 사니까 그래서 윤리 교육 전공하신 분들을 제가 참 다 존중하고 여담이긴 하지만 그 이 라이브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이제 윤리 공부를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80일도 채 안 남은 이 시점에 공부하실 때 뭔가 막 논쟁, 싸움 이런 데 관심 갖지 마시고 뭐 잘 내용을 듣고 전달받고 스트레스 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결론을 내려드리면
레오폴드도 생명 공동체의 지나친 개입은 반대하고 테일러도 생명 공동체에 막 불간섭의 예외가 있다 해서 막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테일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가 레건하고 같이 나왔는데 레건의 그 제시문은 재활용이죠.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하면 그 공동체는 저절로 보존될 것이다. 근데 뭐 레건도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게 정당화되는 경우는 당연히 있다고 보죠. 그리고 여러분들 헷갈리신 분들 그 동물을 가져다가 자원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것은 레건이 자원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거, 물건 취급하지 말라는 거지. 레건도 맹인 안내교 같이 동물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단시만 하지 말아라. 단지 수단으로만 이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지. 칸트가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이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건 대상, 물건 취급하지 말라는 거고 동물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레오폴드와 테일러는 동물 자원으로 이용하는 거 정당화돼요. 그 이번 수능 완성의 해설지 그건 있습니다. 그게 수능에 출제될 경우도 있습니다. 라이브까지 들어오셨으니까 하나씩 또 얻어가야죠. 미래형선지. 그리고 생윤 15번 이건 대놓고 제 오늘 연구실 아이들하고 이야기했네요. 응? 대놓고 6번 니을선지 운의 결과물. 그러니까 내가 잘잘잘 때 정리를 명쾌하게 해줬잖아. 롤스에 따르면 운.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 최근에 강동원 씨가 모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거기 프로그램 진행자가 강동원 씨 보고 그랬대잖아요. 내면의 아름다움은 다 거짓이었다. 내면 인간이 내면이 아름답다는 게 거짓이다라는 걸 강동원 씨를 직접 마주하고 그거 보고 웃기면서도 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그 아나운서 입장에서 아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거짓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강동원 씨가 외면만 아름다운 건 아니겠죠. 하신 일들이 많은데 그것도 있잖아. 강동원 씨가 대학 시절에 그 주방에서 전 붙였더니 그 원래 축제하면 여러분 대학교 가면 이렇게 전 붙이거든요. 근데 주막마다 그 전을 얼마나 많이 파냐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강동원 씨가 주막에서 전을 붙이고 있으니 대학생이 당연히 어디 갔겠어. 다 그 주막만 갔지. 그래서 강동원 씨 나쁘다는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그때 강동원 씨가 해명했잖아. 전만 붙이지 않았다. 서빙까지 했다.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 더 나쁜 거 아니냐. 그러면 주방에만 있었으면 덜 했을 텐데 나타났기까지 하니까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외면의 아름다움까지. 그런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 그게 운이죠. 운. 자연적 운. 사회적인 집안의 운. 그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가 운입니다. 운. 그 운이 천부적 재능의 분포죠. 강동원 씨 얼굴은 강동원 씨 거라니까요. 그럼 강동원 씨의 천부적 재능. 근데 그 얼굴이 갈 수 있는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운. 그 운에 따른 결과물. 그게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가 자신의 재능, 천부적 재능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는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는가? 있죠.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한. 그게 정의의 원칙에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규제하는 차등의 원칙의 설명 아닙니까? 두 번이나 출제를 했다는 건 잘 이해해라 라고 이해한 거죠. 6평의 9번 니을이 개인은 사회적 운, 사회적인 운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 네가 태어난 집안의 분포는 운, 내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는다? 가질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논란의 종식은 역시 평가원이 시키는 겁니다. 작년 수능에서 그 칸트 평화 상태, 그 전쟁 상태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번 9평도 그 평화 연맹으로 전쟁 종식 해야 된다라고 문제 낸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루소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는 이제 루소의 사회생활 문제 냈던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동학의 한울 포기하고 수침전기 문제 냈고 맹자의 사직 개념 제가 종묘사직 이야기하면서 국가라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약간 낯선 표현들 여러분들이 잘 쓰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뭐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지 뭐 사직 여러분들이 막 종묘사직 뭐 이런 거 사극에서나 여러분들 그런 표현들이 잘 보다 보면 그 윤사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4번에 연기의 원리를 깨달아 뭇 생명에게 아나 시 쓴 줄 알았잖아 출제자가. 아, 뭇 생명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 뭇 생명들아 아, 수많은 생명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뭇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잘 쓰지 않는 표현들 정말 시적인 표현들. 아니 전 이번에 되게 존중 많이 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시험지에 대해서. 시험지에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침표까지 사랑하고 읽으랬잖아요. 진울의 오우진수 출제된다 했죠. 진정한
닦음은 깨달은 이후에 닦는 것이다. 우후진수.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시간은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파트장님이 더 많이 하라 했지만 제가 준비한 시간은 원래 30분이기 때문에 전 시간을 칼같이 지킵니다. 원래 방송쟁이이기 때문에 시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말했잖아요. 그 여기 말고 다른 방송할 때 거기는 뒤에 이제 광고가 붙어야 되니까 무조건 강의를 47분 30초, 48분 30초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끝내야 돼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구평 데뷔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제 강의 때 항상 언급하던 펑키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었던 마음, 이 강아지라도 보고 힘을 내시라고. 이게 펑키 2세예요. 종은 잡종. 혼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슨 종인지 몰랐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예,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근데 진짜 신기했어요. 1세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새끼를 한 마리 길렀는데 똑같이 2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동네에서 다시 강아지를 한 마리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펑키 3세가 된 거죠, 나름. 얘는 무슨 종일까요? 아, 그렇죠. 아, 말티즈 아닙니다. 혼종입니다, 얘도. 말티즈를 닮은 혼종. 너 암으로, 개들이 암으로 잘 죽어요.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근데 이 펑키는 눈을 참 사랑해가지고 눈이 오는 겨울날 바깥에서 놀다가 저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제가 씻겨줬어요. 이 펑키도 하늘나라로 갔네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사진 보면서 오늘 하루 웃고, 그리고 힘드시면 오늘 라이브 끝나면 라이브 다 보시고 끝나면 이제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저하고 최근에 이창호 씨 개그맨하고 찍은 거 있잖아요. 이창호 씨가 나한테 V냉이 입는다고 뭐 10년째 늘어진 팀냐고 돈 없냐고 그럼 하나 사주든가. 사주지도 않고 내가 사준 커피에다가 샌드위치 먹으면 잘 얻어먹고 가신 거 맞잖아요. 연락하세요. 가져놓고 연락도 없고. 그래서 그런 유튜브 재밌는 거 보시고 오늘은 좀 정신 건강을 차리시고 막 오늘 열정적으로 오늘부터 막 다시 막 불태워야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좀잘 쉬고 본인에 대해서 보상을 좀 내리시고 제가 오늘 낮에 그 약간 약국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대치동 주변을 이렇게 쭉 돌아다녀 봤더니 그 수험생들이 한탄 밥집에 가면서 그랬더니 한 무리가 이제 야, 한잔해! 막 하면서 N생분들이겠죠? 안 돼요. 한잔하고 나면 내일 또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본인 마음을 좀잘 다스리고 오늘의 마지막 그 나태주 별래요. 마지막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너무도 사랑스럽고 어여쁜 너, 오직 기절의 별인 너, 많이 반짝이는 너의 별을 데리고 이제는 너의 길을 가라. 나도 이제 나의 길을 갑니다. 국밥 먹으러 갈 테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시고 힘을 내시고 해설 듣고 싶은 부분은 내일 제가 해설 강의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깔끔히 그걸 잘 들으시고 아 확실히 평가원은 뭔가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구나. 정말 이 문제를 만들려고 대단히 노력했구나. 대단히 노력한 걸 김종익 선생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구를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이 시험지를 내가 검토한다는 마음으로 1, 한칸 띄고 동그라미 원 기억에 띄고 들어갈 띄고 진술로 띄고 가장 띄고 적절한 띄고 것은 물음표 끝 네모 박스 한칸 들여쓰기 이렇게 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쓱 보고 1번 실천윤리학 기술력 비판의 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다 여러분들한테 알고 제시 드리는 거죠. 오늘 시간이 있다면 오늘 시험지를요 제가 그 캐스트로는 한번 이야기해 드렸는데 캐스트 안 들으신 분들 이 시험지를 벽에 붙여요. 막 이렇게 벽에 붙이면 엄마 아빠가 시험 못 봤더라도 뭐라고 하려고 들어왔다가도 아이가 이제 진짜 많이 힘들구나. 붙여, 막, 이렇게. 엄마가 막, 야, 그 벽지가 얼만데, 설마, 뭐, 그런 소리 하겠어요. 붙여놓고, 시험지를 뭐, 한숨을 막, 팍팍 쉬세요. 그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뭐, 잘했다고 한숨 쉬고 있어! 그럼 더 쉬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좀, 진정시키고 본인을 달래야 됩니다. 그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와의 대화. 고생했다. 아이야, 오늘은 여기서 안녕히. 오늘은 푹 쉬고, 잘 자자. 그렇게 자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평 진짜 고생하셨고 등급컷은 아마 생윤은 제가 볼때 생윤윤사 둘다47 정도 나와야 되는 시험지 같아요. 근데 코로나 시국을 반영하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말했듯이 약간 그 이전 문항으로 줬는데 틀린 문항 난도가 있으면 46까지 나오면 참 운이 될것 같긴 한데 실제 수능이 이거 47이면 둘다47
윤산화 48 떴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는 시험지입니다. 고생하셨고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 드시고 오늘 라이브 마지막까지 잘 보시고 편안한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